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 10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수능 시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초조하고 불안한 수험생들은 대입 전략 세우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유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고3은 물론 재수생까지 모두 불안한 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시 학원들마저 임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은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렵기만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돕기 위해 대전시 교육청이 1대1 맞춤 상담에 나섰습니다.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교만. 심리학과 있는 대학만? 네. 그래서 동네는 어디 있었어요? 1대1 맞춤형 대입 상담은 수험생 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전 대입 진로 진학 지원단 소속 편집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집중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1인 1회, 회당 45분씩 운영되는데 이미 200여 명의 학생들이 대입 상담을 진행하고 100일 입시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1대1 맞춤형 대입 지원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험생들 및 학부모님들이 많은 불안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상담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365 전문가 그룹 연수를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수시 지원 전략집을 배포를 하여 바로 수시 지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청 대전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수시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중심을 잃지 않고 전력 투구한다면 코로나19라는 역경 속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시가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라서 누구 탓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남은 100일을 더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들, 가족, 친구들 다 서로 으쌰으쌰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는 올해 왜 하필 올해 고3이 돼서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갖기보다는 우리 모두 같은 상황이야. 우리 다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고3 친구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힘든 와중에도 일정한 어떤 생활 리듬 그리고 아까 말한 긍정적인 자세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도 지역 내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원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수험생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수험생 여러분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끝까지 노력하여 목표를 성취하고 좋은 결과 얻으세요.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코로나19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그리기 위해 분주한 수험생들. 100일 일정에 돌입한 수험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CNB 뉴스 유가연입니다.